Hey,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연휴의 시작입니다. 네. 본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획이요? 네네. 연휴 계획. 네. 연휴 계획. 가셔야죠, 뭐, 어디로? 네, 쉬어야죠. 근데 이제 뭐 장이 열리니까 밤에는 잠깐 보고. 미국은 연휴가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우리 슈카님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를 나와요? 여기를 나온다 그러면 아 글로벌 라이브요? 네. 기꺼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월화수는 글로벌 라이브 장우석 본부장님이 전부 진행해 주시고. 네, 원래 이제 과거에는 네. 설날 추석 때 나와서 일했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친지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뭘 아, 얼마나 중요한 일 한다고 이렇게 왜 안 오냐 모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원래는 미국 날 맞춰 갖고 노는 게 맞는데 미국이 네. 한 9일 놀거든요, 1년에. 얼마 안 놉니다. 미국은 쉬는 날이 그밖에 안 되나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한국은 좀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노는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한국이 많이 노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덜 놀지 않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긴 연휴가 없다 보니까 예. 덜 놀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국내 휴장을 따라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우리 근무일은 영업일은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오늘 약간 시장이 그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체력이 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좀 잦은 매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돈을 벌기 힘든 그런 구간이니까 차라리 그냥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이유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비트코인 혹시 좋아하십니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네. 어? 호재입니까? 골드크로스. 글쎄요. 아, 비트코인의 골든크로스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 없는 겁니까? 주식에서는 보통 호재. 호재인데. 예, 예. 비트코인이 그렇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좀 이따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3이 정말 많이 팔린답니다, 지금. 정말 잘 팔린다고요? 예, 그런 이유를 좀 가져왔습니다. 와, 항상 혁신이 없다, 혁신이 없다 하는데 예. 판매량은. 예, 그 증가하는. 왜 그런지 뭐, 솔직히 막 되게 나오면 실망을 많이 하는데. 삽니다 또 계속 예. 희한하지만 보고요. 역시 예. 예, 하루만에 희비가 엇갈린 종목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가져온 업종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8 거래일 중에 7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 헬스케어 업종이 정말 제가 보기에 좀 불쌍한 업종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꽤 좋거든요. 왜 좋은데 이렇게 빠질까요? 예. 규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규제가 없으면 약간의 민주당 쪽에서 어떤 뭐 약가 인하를 또 주장합니다. 약가 인하해라. 약가 인하.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건데 실제 지금은 그 약에 여기 약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이제 아마 조그맣게 그 주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 뭐, 아, 뭐 약이에요? 혹은 뭐 심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뭐 혈전 가능성이 있다. 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약에 다 넣어라. 지금 당국에서는. 네. 크게 넣어라. 크게 예. 넣어라. 크게 넣어라. 근데 딱 약을 먹으려고 몸이 안 좋아서 먹으려고 딱 했더니 뭐 잘못하면 크게 심장병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덜 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첫 번째 이익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에브비라고 네. 하는 에브비라고 하는 제약사가 있는데 에브비에서 만들고 있는 휴미라 약이 있습니다 휴미라 네, 네. 관절염 약 아닙니까 가장 많이 팔린 약인데 그거를 일단 문제가 된다 먹으면 뭐 써 있어 이렇게 네, 네. 혈전 가능성이 있고 심장병 걸릴 수 있고 근데 사실 딱 보는 사람이 사실 뭐 관절 때문에 약을 먹는데 뭐 심장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안 팔리게 되고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약에 다 문구를 넣어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악재네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네. 이게 점점점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구를 넣어야 될 약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종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예. 제가 그나마 좀 헬스케어 업종을 사보라고 이 방송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규제가 나와버리니까 힘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예. 8일 중에 7일 동안 빠졌던 네. 것은 거의 한 1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 네, 그 약 네. 얘기할 때, 네. 지금 저희 PD님 깜짝 놀라셨는데요. 요 앞에 있는 요 가스 활 약. 이름은? 가스 활. 아, 가스 활이죠. 가스 활. 가스 활. 예. 약이 아닙니다. 아, 가스 활. 그 의약 외품이라고 아, 약이 아니라 그 뭐 무슨 비타 뭐 몇 배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때 먹을 수 있는 음료처럼. 거다. 네, 음료수처럼. 그래서 약이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걸 쳐다봤는데 그 아니구나. 깜짝이 오해하실 수 있다고 근데 약처럼 가스 활
그러니까 뭐 활 땡땡이었잖아요 이제 약간. 네, 이제, 아, 이제 아, 활 명수가 활, 붙으면 알 수 있지만 아, 여기는 활, 이제 활. 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음료. 예예. 예. 뭐 그, 그럼 비슷하게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활 명수 맛이 그리워. 난 그게 맛있었던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맛은 활 명수입니다. 뭘 먹은 다음에 소화가 상관이 없는데 아, 활명수, 맛은 활 명수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맛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라는 거. 활 명수 맛으로 예, 음료수라고 음료수. 보시면 예, 약간의 의약,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예, 건강 음료수, 예, 예, 건강 음료수라고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두 병 마시는데요. 네. 먹고 나면 왠지 좀 이렇게 입 이 여운이 활명수 먹은 느낌이 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안타깝지만 넘어가고요. 예, 피디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A 회사, B 회사. 근데 보시는 것처럼 A 회사가 매출이 668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순이익이 71억 달러입니다. 근데 B 회사는 매출이 8.5억 달러에 적자가 7.6억 달러입니다. 네. A 회사는 직원이 11만 4천 명이고요. B 회사는 2,500만 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회사 시가총액이 954억 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회사가 978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오. 중요한 게 뭐냐? PSR이 1.4배고요. A회사는. 네. B회사는 98배입니다. 98배. 매출이 98배로 지금 많이 기대감이 컸다는 거죠.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건데 이 두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기는 게 어떤 회사냐. B회사가 올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못 맞추지 않습니까? A회사 저런 A회사가 보통 저거의 두 배 정도 되면 이제 도요다인데 도요다 치고는 너무 작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PSR 그 S&P 500 평균 PSR이 3입니다. 3. 예. 1.4배니까 반도 안 되죠. 예, 정말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로 계산한 겁니다. 네. A회사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예. B회사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입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매출은 뭐 거의 한 6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예.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록힌 마틴 이기는 어제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을 이겼다. 네, 시가총액을 이겼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렵죠. 진짜 이래서. 제가 스노우플레이크 대주주면은 잽싸게 회사 팔고 록히드 마틴으로 바꿔서.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조금 너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주가에 방에 달라진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더 쳐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아무래도 록히드 마틴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뭐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몇 분 물어봤습니다.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딱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성장성이라고 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스노우플레이크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예. 104.4%. 그다음에 예. 록히드 마틴은 4.99%. 바로 여기서 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뭐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많은 주주분들이 일단은 매출 성장에 큰 점수를 주고 있다. 현재 상황은. 성장에 너무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 예. 좋아한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 좋아지는 기업에는 정말 무한 사랑을 주고 있고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록히드마틴을 매수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가져갔더니 그냥 뭐 재미가 없는 재미가 겁니다. 없고. 근데 오히려 스노우플레이크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행복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 가치 투자하느냐, 성장주에 대한 뭐 그 투자하시느냐 이런 거 다르겠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주식상 정말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요 몇 년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값이 과거에 네. 비해서 훨씬 네. 더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저희가 뭐 둘이서 방송 난 다음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투자나 나쁜 투자나 이렇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기업을 좋아하느냐, 뭐 금방 성장한 기업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업들이 돈을 버냐, 할 거냐, 못 버냐 차이지. 그게 못 번다고 나쁜 기업이 아니다.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약간의 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근에 더 좋았다는 거. 본부장님이라면은 사신다면 록히드 마틴 사실 그렇죠. 거죠. 저 예. 올드하니까. 예. 올드하니까.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104.4에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버가 지금 우버가 어제 종가로 748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네. 그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도어대시가 거의 따라붙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전했네요, 예, 역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역전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렇죠. 도어대시가 748억 달러, 그다음에 우버가 730달러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우버가 네. 예전에 아시겠지만 상장할 때 기대가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뭐 테슬라보다 기대가 큰 예, 기업이었죠. 더 컸고 우버.
심지어는 뭐 애플을 이길 것이다 시총을 네.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느덧 도어 대시에 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또 한 번 야 주식 정말 어렵구나 하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도어 대시는 어제에 일단 투자 기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좀 올라갔는데요. 개인적으로 도어 대시는 제가 보기에 경쟁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네. 우버는 꾸준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역전당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버는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힘이 좀 많이 없이 많이도 밀렸네요. 100억. 예. 계속 연 넘었던 게 올해 내내 밀리는 그런 모습. 100억 예, 이로부터 1000억 넘었던 게 예, 1000억 넘었다가 네, 지금 1000억 뭔가 1200억 달러까지 갔다가 730억 달러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약간의 밀렸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자를 사업자냐 직원이냐 이거 할 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직원으로 해야 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비용을 또 인건비를 부담하려고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우버가 꿈꾸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혼자 그쵸. 사람 없는 예, 자율주행에 목을 맨 예, 회사라고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혼자 다니면 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예, 진짜 아직까지는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제 이 굵은 파란 선이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의 주가고요 밑에 보이는 약간 붉은스름한 선이 이게 200일 선이고 보라색이 50일 선입니다. 200일 위에 50일, 50일에 주가가 딱 만들어지면서 오늘 날짜로 아침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비트코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예,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하는 거냐 하시겠지만 또 이게 또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코인은 또 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세상이라서. 예. 근데 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좀 뭐 올랐다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캐시 우드라든지 아니면 텀니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뭐 열 배가 더 간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슈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트코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네. 이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한정적이고 사람들이 뭐 다들 귀하다고 하니까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네.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마음이고 이성으로는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른 코인이라도 아 다른 코인 더 안 갖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차라리 살려면 비트코인을 샀어야 네. 되는데 아, 제가 옛날 개인 방송할 때 2만 불 안 될 때 저 코인 전문가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네. 하셔라. 그때 있으면 뭐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7,000불, 16,000불 이래서 2만 불 너무 비싸. 2만 불 어떻게 2천만에 사요라고 했더니 6천만 원을 가더라고요. 와, 그랬으면 지금 더 그랬으면 제가 뭐 여기서 이 방송 안 하고 예. 아예 다 인수해서 저 뒤에서 뭐 김프로님 뒤에서 그쵸. 있을 텐데 하필 또 그때 못 사서 그래서 이제 저와 제가 제안하기를 사실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건데 저 스스로 한번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예,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4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저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 사람들이 이제 다 까먹고. 네, 까먹고. 이게 소프트웨어, 무슨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인가? 모릅니다. 뭐하는지 모르고. 어차피 이 기업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냥 비트코인만 사겠다. 주구장창. 네. 모든 자산을 털어갖고. 지금 보면 53억 달러의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평당가가 2만 7천 달러입니다. 꽤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배 벌었네요. 두 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좀 더 벌었죠. 그런데 일단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64억 달러인데 그중에 대다수가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뭐 웃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곧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데. 회사가 곧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저는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회사는 이미 공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이 나오면 무조건 비트코인 사겠다. 심지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사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사실 비트코인은 정말 진짜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건 약간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 겉으로만 주식이지 내용물은 거의 90%가 비트코인 아닙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할 거라고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거지만 이왕 할 바에는 이 기업이 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이름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여서 하필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결국 비트코인이었다. 야, 그런 거. 일단은 나름 회사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기업이 비트코인 많이 보유했다는 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고점 대비 약 52% 하락한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 미국 화웨이 규제를 가했죠. 트럼프가 네. 가는 바람에 지금 화웨이에 대한 프리미엄 폰에 대한 그 핸드셋이 공급이 안 돼갖고요. 고급 폰이 안 나옵니다. 아예. 화웨이 쪽의 제품이. 반도체도 뭐, 네, 못하고 안 되고 그런 모습 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 나오다 보니까 그 틈을 아이폰 13이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진동닷컴이 보고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얼마나 팔렸는지. 작년 이맘때 아이폰 12가 150만 선주문. 지금 같은 시기에 200만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와,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다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예, 있다. 그런 걸 했고요. 또 한 가지. 티몰에서도 지금 대기자가 넘친다는 줄 섰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 봤더니 5,000위안 이상의 고급폰을 화웨이 말고는 아이폰이 유일하다는 게 중국의 평가라고 나옵니다. 5,000위안이면 얼마입니까? 한 70만 후반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근데, 뭐 루이비통 뭐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 같네요. 5,000위안이면 그 다수의 그 국민들이 그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다 엄청나게 좀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고급폰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긴 있는 거죠. 백 사는 것처럼. 예, 네, 그렇습니다. 고급 백 사는 것처럼 사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에 드실 사라 애플이 또 바로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2분기 중합금 매출이 10조 원이었다. 올해 16조 원 간다. 아, 이제 분기면 분기. 기염을 토하는 네, 기염을 토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 보여갖고 사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 뭔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웨이보 기사를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전 중국어를 잘 모르거든요. 네. 혹시 아십니까 중국어? 모릅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돌렸더니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애국심보다는 아이폰. 그래서 애국심을 넘어서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좀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예. 이 중국에서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고 싶을 때 예, 확실히 그렇죠. 스마트폰을 제일 예,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들고 다닌다고 누가 쟤 되게 와 진짜 부자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 잘 없잖아요. 안 미국도 안 그렇고 예, 다 예. 들고 다니. 근데 중국은 아이폰 들고 다니면 와 쟤 잘 사나 보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을 예.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예. 아마 그런 감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늘상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가게 되면 다 껍데기가 투명으로 해서 그 사과 모양을 딱 보이겠고. 아 보여주게. 예, 저는 뭐 덮쳐 다니지 않습니까? 두껍게. 우리는 그거 뭐 보여줘야 네, 뭐 의미가 있나 싶고 또 떨어뜨릴까 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과시용으로 좀 많이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도 아마 그 애플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예, 아이폰 13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기자가 넘친다. 아이폰 13. 예, 그리고 또 아이폰 13 참 추가적으로 또 이 기계값이 의외로 비싸지 않다는 또 저는 모릅니다만 안 비싸대요. 의외로. 아, 중국에서 아니면 요즘에 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자 원래 나온 이 정가가 높게 책정이 안 됐답니다. 가격이요? 막, 예, 절대 가격이. 막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용량이 128기가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프리미엄 폰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애플이 조금 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그 선적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는 몇 분기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15%까지 따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트럼프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을 준 그런 일이 화웨이를 좀 말라 죽이는 근데 실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 빈자리를 애플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전 펀드가 쿠팡 주식을 5,700만 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전 펀드가 드디어 팔았죠. 근데 이제 쿠팡이 지금 주가가 말입니다. 약 58% 절반 정도 예, 빠졌죠. 절반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더 빠질 수 있을까 했더니 막 계속 빠지고 있어갖고 걱정스러운 다이가 주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5,700만 주 팔았는데 전체 보유수량이 한 10%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건 아니네요. 많이 판 건 아닙니다만 예. 일단 따고 배짱 정법을 쓴 것 같고요. 네. 이제 벌었으니까. 근데 일단은 약간의 좀 뭐랄까 일각에서는 비전 펀드 역시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더 판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해서 나올까 봐 이 정도 팔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아마 조금씩 더 나오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쿠팡을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이 상당히 좀 큰 기대를 안고 상장했는데 지금 주가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고점이 워낙 높았어서 사실은 이제 100조라고 시작을 100조죠. 해서 예. 아니 SK하이닉스를 이기는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차라리 한 10조, 20조 시작했으면 지금 그렇죠. 10조 시작했으면 지금 두 배가 올라온 걸 텐데.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 너무 높게 평가되는 바람에 지금 빠지기만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모든 미국 주식의 기준은 플러스 수익이 날 때 주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데요. 이 종목이 일단은 9월 14일 날 모건스탠리 갑자기 매도 의견을 갖고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12달러 제시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BOA가 반대로 그 다음 날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30을 얘기했던 종목인데 엇갈리네요. 바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아, 루시드 모터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테슬라와 페라리 합친 것이다. 루시드는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극찬이죠. 네. 극찬. 그래서 지금 이제 30달러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이런 거예요. 520마일 간답니다. 한번 딱 충전하면. 네. 거기다 차가 또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성과 디자인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 세단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당히 좋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65%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펙 주식들이 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은 네. 뭐 말도 못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일단 치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도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도 예, 오늘 9월 17일입니다. 17일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연휴 거래일 처음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연휴 전에.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 그렇습니다. S&P 500 0.17% 하락이고요. 다우가 0.09% 하락. 나스닥도 역시 0.19%가 빠지면서 3대 지수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 초반이니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소폭 빠지네요. 예,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유럽이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미국도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바로 특징적인 거 맵을 좀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맵이 뭐 단풍 색깔인 줄 알았어요. 단풍 색깔. 우중충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MSF 다 빠지고 있고 반도체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구글도 빠지고 페이스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즈니 하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요. 나머지들은 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이키가 오늘 반등하는 이거 반등입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빠졌었죠. 네, 빠졌다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PNG가 또 필수비자가 보통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금융주가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융주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금융주와 더불어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뭐 이 정도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거 보다 말았는데요. 어차피 마지막 장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건스테디가 축소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만 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많고 중국도 숫자가 많고 많겠죠. 예, 스타트업들 뭐 한 500개 1000개 된답니다. 500개 1000개요? 중국만 해도 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예. 자체가 기술이 이렇게 까다로운 기술이 아닌가 봐요. 보통 차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간단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건스테디는 그런 경쟁에 얘네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BOA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520마일 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그 프리미엄 쪽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차가 고급스럽다. 페라리다. 그렇죠. 페라리. 예, 예. 페라리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 페라리까지는 뭐 그렇게 되겠냐만 저는요. 람보르기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스포츠카가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루 만에 크게 엇갈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만큼 이 루시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엇갈렸을 때요. 모건 스탠리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둘 다 또 아주 유명한 아이디어니까 네. 네. 가장 잘 나가는 YB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희망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암울한 거보다는 그래도 희망적인 걸로 예, 예, 예. 보통 그렇게 약간 그 포지티브한 생각 갖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냥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BOA 없는 분들은 모건스탠리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야 되니까 예. 어차피 제가 보기에 전기차들은 조금 더 성숙 단계에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별점이 없잖아요.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기사 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혹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응원하십니까?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네. 지성 팍 형이 나온다면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
축구팀은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완전 꽝입니다. 예, 맨유죠. 맨유. 심볼이 맨유입니다. 오. 근데 맨유죠. 맨유인데 좀 몰랐네요. 맨유 성장하고나 주가가 뭐 그냥 예. 계속 제자리입니다. 예. 왜냐면 일단은 그 뭐 돈을 많이 번 상태가 아니었고 또 팬데믹 터지자마자 네. 지금 뭐 경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약 그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향후 전망치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늘 주가가 빠진다는 거 말씀은 여기 나오죠? 코로나19가 예. 문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를 영입했어야지 또 호날두 선수를 영입해서 좀 더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각 축구를 다 하시는군요. 저요? 네. 아, 저는 좋아하니까요. 아, 좋아하시고. 예, 예. 그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지 못하고요. 아.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아, 뭐 저 어제는 40대를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예, 40대 아니십니까? 저요? 예,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 하여간 예. 그렇다는 거.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잘 예.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인베스코라고 하는 이제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를 서로 합병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베스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기업인데요. 이게 제가 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나스닥 100지수 추정하는 그 ETF 만든 기업인데 작년인가요? 작년 전이었나? 부도 난다는 소문이 돌았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웬걸입니까? 주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지금 합병 수치까지 나와주고 있는 호재라 보이고 있으니까 인베스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오해를 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요거는 이제 어제도 뭐 비슷한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게임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모습 요겁니다. 여기. 네. 네. 지연되는 그런 모습 보여 갖고 지금 이제 BMO에서 아웃 퍼포먼스에서 마켓 퍼포먼스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마켓 퍼포먼스 거의 중립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팡 나왔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예, 주식을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는 조금씩 더 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좀 팔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분이 이쪽에서 갖고 있는 게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비중이? 3%? 3%. 3%? 예,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20-30%도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그 쿠팡의 전체 발행 주식수가 17억 주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그중 3%니까 얼마 안 되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이르라이 릴리가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긴급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네. 있는데요. 근데 백신은 되게 열광하는데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뭐 승인 받고 해도 별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오히려 좀 잘 나와서 백신도 백신이지만 그냥 약 먹고 네. 해결하는 병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예전에 좋지 않을까요? 한 4, 5년 전이죠. 7, 8년 전에 신종플루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는 뭐 걸리면 다 그냥 타이플루 먹고 네. 그냥 의뢰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서 네. 우리가 좀 친해지면 코로나가 아직까지 안 친하잖아요. 좀 더 친해지면 네, 확실한 치료제가 네. 좀 나오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라일리가 먼저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고 GM 뭐 똑같은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칩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공장 몇 개, 7개 공장, 예, 북미 쪽에 있는 7개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라고 아이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메주라고 하는 기업 아십니까? 주메주? 이게 우리 업체거든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주미는 압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주미주요. 예, 예, 예. 주메주. 예, 주메주. 예, 근데 이런 기업인데 이것도 뭐 봤더니 뭐 이제 바이백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금 미국은 바이백이 본물입니다. 본물. 그렇죠. 엄청 너,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모습. 국내도 하겠죠. 우리나라 바이백은 너무 제 욕심에 너무 작습니다. 금액이요? 네. 아. 사이즈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올해 제가 지난번에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20년 만에 최고치로 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네. 보여주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바이백을 어떤 기업이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ETF 중에 DIVB가 있어요. DIV 앞에 DIV는 뭐냐면 디비던데 DIV고요. DIV가 바이백이거든요. 네. 바이백과 배당을 같이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에 그것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발상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직까지는 더 예. 하락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0.21%. 다우가 0.10%,
나스닥 0.30%로 하락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뭐 어쨌거나 좀 더 봐야 되는 거니까요. 편하게 보시고 아,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목요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이죠. 예예. 예. 예. 한참 못 보네요. 아, 너무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떡하죠? 예. 낯이 나오는 걸 해볼까요? 예. 본장님 왜 이렇게 웃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예. 아닙니다. 웃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예. 제가 오기 너무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공간에 예. 오늘 너무 오래 있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본장님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연휴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련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5일간의 연휴 따뜻한 연휴 정말 행복한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정말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1부에서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오늘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죠. 중국 시장 얘기와 미국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죠. 9월 FOMC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정말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은 첫 번째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가 공개되는 건 연내인 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다. 다만 이 위원들의 호기시한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과연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가 아마 FOMC에 따른 우리 주가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원석 본부장님과 함께 있는데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미국 기업들이 그 바이백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 역대 뭐 최고까지도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주주를 위한 그런 기업을 만드는 어떤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성장을 해서 앞으로 나가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익이 쌓이면은 좀 주주들한테 많이 배당하는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뜻한 연휴 가족들과 정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무사한 연휴가 돼서 모두 다 웃는 모습으로 목요일 날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